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투물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카를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자, 2017년도의 성탄절을 지났습니다. 그 첫 아침인데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에서 방문한 귀한 청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서 이제는 음악 제작자로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계시는 귀한 형제님 한 분, 송진석 형제님을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하셨어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랜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하신 거죠? 네, 지금 한 거의 4년 만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 미국에 사시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가신 게 언제였죠? 그게 2009년 5월 이때쯤이었어요. 네, 네. 꽤 한 8년이 되었죠. 네. 네. 자, 지금 우리 송진석 형제님이 네.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들을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한국에서는 지금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주로 이제 드라마 배경음악을 위주로 만들고 있어요. 네. 예, 그 드라마들 많이 보실 텐데 그 보시면은 화면 뒤쪽에 이제 많이 깔린 음악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생각을 못 하고 우리는 그냥 예, 보지만 네. 예, 보통 1시간짜리 드라마 한 편당 50회에서 많게는 70회 정도 깔립니다. 와, 예, 이제 그런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아하. 예, 그건 이제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일은 그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좀 다른 일들을 이제 소소히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송진석 형제님을 기억하기에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로컬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엔지니어로 오래 또 네네, 활동을 네네. 하셨고 저희는 또 그때 만나 뵙던 것인데 그 드라마 배경음악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송진석 형제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그 드라마가 생각한 것보다 무지 많을 뿐더러 또 그 배경음악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데 어떤 드라마를 하셨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심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그 네. 드라마를 몇 개 소개만 해주세요. 예.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 주셨던 드라마 중에는 신사의 품격이라는 아하, 네. 드라마 있었고요. 네. 그 비슷한 시기에 또 추적자라는 드라마가 같이 방영했었고 그래요. 예, 또 상속자들이라는 또 젊은 친구들 나오는 그 무지무지 히트였죠. 아 네. 예. 예, 그런 드라마 있었고 최근에 이제 올해 초에 좀 피고인이라는 또 드라마가 아하, 네. 많은 사랑을 받았었고 가장 최근에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떤 거 지금 현재는 돈꽃이라는 드라마 방송 중에 있고요. 예예. 예. 또 뭐 이판사판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언터처블이라는 또 드라마도 예, 방송 중에 있습니다. 예, 요즘에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특히 이제 LA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음껏 사랑해주고 계시는 드라마들에 우리 송진석 형제님이 제작한 음악들이 깔린다고 생각하니까 드라마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네. 궁금한 것은요, 그 많은 배경음악들이 나올 때 띠미 그때 어떤 화면에 어떤 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별 장면이라든가 네. 주인공의 뭐 사랑의 어떤 장면이라든가 그럴 때마다 그 띠미 어울리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이게 보통 노력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 정말 기존에 제가 해보지 않았던 정말 세상 모든 장르를 다 해봤다고 말할 만큼 네. 정말 좀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됐어요. 아하. 예, 기존에 제가 그냥 하는 거는 정해져 있었는데. 네. 정말 이 드라마 음악은
정말 많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어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좀 지금도 사실 공부하면서 계속 아, 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보면 소리를 다 죽이고 배경음악을 다 죽이고 화면만 뜬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대사만 뜬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긴장감도 떨어지고 그 드라마틱한 효과도 떨어지던데 음악이 깔리면서 그 쫄깃쫄깃한 그 마음에 그 묶였다 놓였다는 그런 것들이 극대화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어때 그런 걸좀 느끼시나요? 예, 음악이 정말 주는 힘이 크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이 깔리지 않은 이제 편집본만, 화면만 있는 편집본만 보기도 하는데, 정말 좀 밋밋하죠.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음악이 들어갔을 때 정말 뭔가 이제 화면이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송진석 형제께 여쭙고 싶은 것이 미국에는 뭐 이민 오신 듯이 오셨을 것이고 네. 무엇이 다시 송진석 형제님을 한국으로 이끌어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음악을 너무나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 그곳이 이제 한국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 여기 있을 때부터 계속 이제 가능하다면 조금 더 빨리 가서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부터 이제 많이 좀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때가 2009년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네.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어떤 이제 길이 생겼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서, 사실 뭐,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겠다라고 모든 것을 보고 간건 아니에요. 아, 예. 예, 근데 이제 가서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이제 이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와 연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드라마 배경음악 제작 그 저작권은 무려 600여 곡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 들었는데 네. 그것이 방대한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건가요? 네,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올 아, 거고요. 예. 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아, 있는 지금 한국에 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더이 회사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곡들을 쓰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거의, 뭐, 빠르게 일을 할 때는 하루에 한 곡씩 거의 만들고 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늘어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 우리 진석 형제님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어요? 저는 이제 20살 때 미국에 와서 30살 때 이제 돌아간 건데, 19살 때 만났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럼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들어오기 들어오기 전에 전에, 아, 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이제 청년부 생활을 한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어떤 찬양 중에, 네.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 이렇게 만나게 된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교회 생활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초등부도 다녔고, 중등부, 고등부 다 거쳤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노래였다, 썼다면, 그냥 가랑이 돌리다가, 어느 네. 순간 그 가사가 이제 저의 영혼의 고백이 되면서, 알수 없는 감동과 눈물이 흐르면서, 네.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그 전과 후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그전에는, 사실, 하나님 딱 만났다고 해서 뭐 갑자기 제 삶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렇죠. 예. 일단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이제 그때 알게 된 것이고, 네. 삶을 바꾼 거는 아마 되게 서서히 조금 조금씩 아마, 그래요. 제가 이제 또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정말 기쁨과 감격으로 차 있을 때 저의 자리를 미국으로 옮기셨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사실 그때는 좀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요. 제가 미국 와서 뭐 어떤 삶이 살게 될지 어떤 모습일지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또 하나님 많이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미국에 오셔서는 또 공부를 시작하셨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서 사역을 좀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음악에 대한 어떤 열정과 꿈은 놓치지 않으셨던 건가요? 어떤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와서도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서, 예, 그런 또 같이 방송 사역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사실 가슴 한편으로는 계속 음악에 대한 열정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내 작품으로 정말,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뭐, 짬나는 대로 계속 공부를 했었던 그래요. 기억입니다. 예. 왜 음악일까요? 왜 음악이냐는 이 질문을 사실 많이 들어요. 네. 어떻게 음악으로 선택했냐, 진로를. 근데 저는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저는, 그렇게 그냥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아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 뭔가 이제 사춘기 지나면서 이렇게 음악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면서 그냥 너무나 확실했던 저의 어떤 미래였어요. 한국을 가게 됐을 때 특별한 어떤 그림이 그려졌던 것은 아닌데, 그 걸음이 인도되어진 것이잖아요. 네. 드라마 OST, 드라마 배경음악.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비춰지는 작업이 될까요?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작품을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뭐 가요 작곡가라든가 다른 분들보다는 작품 수가 굉장히 많고 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데드라인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있는 왜냐하면 방송이 금방금방 있으니까 좀 소화하기 어떻게 보면 좀 힘들다고 보여지는 예, 그런 작업입니다. 즐기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기도 하죠. 또 특히 한국의 그 드라마 제작 환경이라는 것이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쪽대본도 많을 뿐더러 맞아요. 요즘에 좀 낮았다고 하지만 급히 찍고 급히 편집돼서 그것이 이제 음악이나 어떤 효과적인 일들을 진행하는 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 시간들은 또 얼마나 다급하게 진행되겠는가 하는 것이 그림으로 그려지거든요. 네. 그럴 때 스트레스가 보통 큰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예. 처음에는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 내일 모레가 방송인데, 갑자기 막다 뒤집어져가지고, 예, 새로 또 음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막 이런 경우도 생기고, 뭐, 처음에는 뭐, 하루에 한 곡은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드라마의 그 제작 음악 제작들 해오셨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우리가 익숙한 뭐 상속자, 돈꼬, 또 아까 말씀하신 추적자라든가 신사의 품격이라든가 이건 이민자들도 정말로 즐겨보고 좋아했던 드라마들일 텐데, 본인이 작곡해낸 그 음악들이 그런 드라마에 합해져서 한 작품이 되어 나올 때 갖게 되는 그 느낌은 어떠셨을까요? 처음에는 제가 만든 음악이 이제 곧바로 TV에서 이제 화면과 함께 멋진 배우들과 함께 나오니까 좀 신기했죠. 신기하고 보람도 있고 양도 많으니까 이렇게 계속 또 이제 바로 방송에 나오는 게좀 처음에는 이제 보람 찾다가 지금은요? 지금은 워낙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제 좀 일이 되어서. 예,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쪽으로 보람을 찾으려고 아하. 예,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른 쪽의 보람은 무엇일까요? 예,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제가 이제 찬양 CD 앨범 만드는 제작을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합니다. 그래요. 제가 우리 송진석 형제님을 기억하는 것은 시간이 날때 1년에 한두 차례씩은 선교를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또 예. 네. 다른 곳도 아니고 늘 몽골로 갔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네. 그 선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선교에 대한 콜링은 언제부터 있으셨는지, 그리고 왜 몽골인지. 네, 저는 여기 이제 미주 지역에 있을 때 나성아님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단기 선교를 몽골로 가게 됐어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저하고 몽골은 처음 있었던 인연이었고, 그렇게 해서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몽골에 다녀오게 돼요. 그리고 저와 함께 단기 선교를 떠났던 그 당시 목사님이 지금 현재 몽골 선교사님으로 아, 그렇군요. 완전히 네네. 이제 헌신하셔서 들어가 계시고, 네.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이 저와 제가 하는 일하고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분야로요? 예, 네. 뭐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들어가셔서 몽골에서 레코딩 스튜디오를 만드셨거든요. 아하, 음악 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분도. 네, 네, 예. 그래서 몽골 내에서 음악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면서, 또 이제 크리스찬 친구들도 사귀면서 찬양팀을 만들고 아. 그 친구들이 내 자신들의 이제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그래요. 예, 그 친구들이 사실 뭐 이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니까, 몽골이라는 나라가. 그렇다 보니까 노래를 만들어도 녹음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두 개의 CD가 이제 그 친구들의 직접 만든 찬양이, 앨범이 두 개나 나오게 돼요. 그래요. 이제 그 앨범 만드는데 저도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고, 제가 이렇게 다 해준다기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런 앨범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가서 또 가르쳐 주고, 네. 예, 녹음 기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많이 전수해 주고, 그렇게 해서 앨범이 두 개가 나왔어요. 몽골 내에서. 네. 몽골 말로 된 몽골 그 친구들의 찬양이. 찬양곡들이, 네. 예.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몽골에 갔을 때는, 좀 시골 교회들, 각 지방에 차로 정말 멀리 가서 땅땅을 넘잖아요, 몽골이. 아름답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각 지방 도시에 있는 교회를 이제 전도 여행을 한번 같이 갔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그 친구들이 만든 찬양들을 다 알고 있는 아, 거예요. 그래요. 예, 그 정말 선교사님이 만든 그니까 같이 도와준 찬양곡들이, 네. 찬양곡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이 나라에서. 예, 그래서 되게 좀 감동이 있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같이 뭐 앨범 만드는 것도 도와주고 같이 제 찬양도 전도 집회 한번 해봤더니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요. 예,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다른 문화라고 생각하고 좀 이질감이 있을 거라고 딱 느껴지잖아요, 몽골 하면 일단.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너무 정서적으로 우리와 잘 맞고, 좀 새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들은 너무 귀하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 이 곡들을 너무 소개하고 싶다. 아하. 예,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다시 좀 제작을 해가지고 찬양 앨범을 만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또그 찬양 CD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번에 나온 것이 그 찬양 CD, 잠깐 두고 예예 보여주시죠. 예. 예 CD인데요. 아, 예. 제목이 어떻습니까? 이제 스테핑 스톤스라는 이제 그 몽골 친구, 디딤돌. 네, 예, 예. 징검다리, 예, 그런 앨범이고요. 이제 여기 10곡이 들어있어요, 그 친구들이 만든 아하, 곡들이고. 네. 예, 이제 좀 연주나 이런 사운드만 조금 다시 제작을 했고, 가수들은 이제 한국에서 다 섭외를 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렇게 녹음을 다시 해가지고 지금 이제 릴리스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CD를 진석 형제로부터 받아서 최근에 한 며칠을 제가 듣고 다니고 있거든요. 독특한 게 있었어요. 뭐 CCM 가수 활동하시는 분들도 여러 곡들이 있었고 들었는데 그중에 딱 귀에 꽂히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바로 송진석 형제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늘 이렇게 말로만 말하는 목소리만 듣다가 노래하는 목소리는 처음 들었는데 제 생각만이 아니라 그 곡을 같이 들었던 여러분들의 대답이 아, 우리 진석 형제 목소리가 노래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라면 진지하게 우리가 있던 그 방송국에서 복음성가 경연대회 같은 거할때좀 나가시라고 할 것을 하는 생각까지 우리가 많이 했었는데 자, 이제 좋은 소식도 있습니까? 그 가수로서의 어떤 활동의 영역을 넓혀볼 만한? 예,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저의 어떤 저만의 색깔을 가진, 제 이야기를 가진 좀 음악들을 이제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내년 초에는 이제 일단 한번 한곡 정도 이제 릴리스를 시작으로, 아하. 앞으로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요. 저 우리 같이 사역하던 동역자들 가운데서는 우리 송진석 형제님이 뭐 외모도 부드럽고 목소리도 더 부드러운데 노래 목소리는 진짜 정말 부드럽고 이렇게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다. 뭐 누가 이런 표현을까지 할 만큼인데 이제 드디어 가수로서의 그 활약도 시작을 하게 된다면 제가 여쭙고 싶어서요. 그 CCM 가수입니까? 아니면 일반 찬양을 통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뭐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CCM이라고 하면은 정말 요새는 한국은 특히 정말 찬양 예배에 불려질 만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양하는 곡들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좀 가능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듣는 곡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가요를 들어보면 일단 너무 좀 뭐랄까요? 메시지가 없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그냥 자극적이고 리듬만 있고 비트만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좀 이제 정신을 혼잡하게 만드는 그런 그렇죠. 것들도 많고 야한 것도 많고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좀이 어지러운 음악계에 그냥 조금이라도 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들었을 때 뭔가 좋은 인플루언스를 이제 끼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저는 가사부터 좀 이제 작업을 먼저 하고 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부터 썼던 가사들을 지금 쫙 정리하고 그중에서 제가 뭐 힘들었을 때 썼던 거는 조금 빼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좀 밝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예, 그런 곡들을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어두운 색깔은 좀 잠시 뒤로 밀어놓고 네. 밝고 환하고 따뜻한 영향력, 선한 예.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하다 싶은 곡으로. 네네네. 예. 자, 이제 내년 초쯤 되면 작업을 시작하셔서 조만간 또 우리가 새로운 음반을 만날 수도 있겠다. 소망이 좀 드네요. 네네. 한 가지만 더 여쭙 것은 그 음반, 이번에 나온 그 음반의 첫 번째 곡하고 마지막 곡의 마지막 두 번째 곡인가요? 네네. 송진석 형제님의 목소리가 좀 섞여 있잖아요. 예. 첫 번째 곡이 빛을 따르라던가요? 곡 빛을 이름이? 따르리. 빛을 따르리. 네. 예. 그것은 어떤 곡인가요? 어떻게 그 노래의 배경은, 그 찬양곡의 배경은? 아, 배경은 이제 대부분 다 저기 몽골 친구들이 작사, 작곡을 한 것이기 네. 때문에, 예, 특히 이제 그이곡 같은 경우는 그 찬양팀, 몽골 내 찬양팀 중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친구가 이제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네. 이곡 말고도, 이 친구들은 좀 특이한 게, 작사, 작곡을 다한 사람이 이렇게, 이 곡은 누구 작사, 작곡. 그러니까 작사를 누가 하고 작곡을 누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다한 번에 하더라고요. 아, 그룹이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 빛을 따르리라는 곡은 이제 리더가 한 네. 곡이고, 뭐, 맨 마지막 곡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거는 드럼 치는 친구가 작사, 작곡을 한 아, 곡이고, 네. 아홉 번째 곡은 아마 아홉 번째인가 여덟 번째 곡은 뭐 베이스 치는 친구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이고, 그런 좀 다양한 곡들로 이루어져 네네,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자, 이 몽골이 주는 그 시각적인 그 충격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몽골에 대한 나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었을 때 처음으로 제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이 몽골 이야기를 꺼낸 것이 송진석 형제였거든요. 그래서 몽골로 선교합니다라고 저희 방송국 내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었을 때 몽골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몽골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보게 됐는데 몽골이 상당히 많은 특히 이제 그 안에 사는 종족들이 우리 한국인들하고도 상당히 많이 비슷한 그런 이제 배경도 있고 몽골리안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그 환경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몽골 사람들이 유목민이다 보니 이 수평선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아무런 걸림돌도 없이 보게 되는 그런 시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던데 자 우리 진석 형제가 몽골을 꽂아놓고 계속해 몽골에 선교를 많이 가게 된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그 말씀하셨던 선교사로 가신 그분 이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보거든요. 인간적인 관계 이외에도 몽골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석 형제에게 주시려는 어떤 메시지가 있나요? 하고. 저는 특별히 사실 이 사역을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실제적으로 좀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예, 왜냐면 이 찬양들로 정말 너무나 이 땅끝까지 정말 퍼져 있고 그 나라에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선교사님이 데리고 있는 이제 음악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레코딩 스튜디오에 이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친구들이 또 저랑 너무 또 관계가 또 친해지고 그래요. 네, 한국말도 잘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래요. 신기한 게 몽골 사람들이 좀 외국말을 잘해요. 본인의 금방. 나라, 예,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영어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자기 민족 나라 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몽골 말이 정말 어려워요. 그래요. 예, 흉내도 내기 힘들어요, 발음도. 심지어 자기네들끼리도 이름조차 좀 닉네임으로 부를 정도로 예, 길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남의 나라 말은 쉬운가 봐요. 예, 하여튼 이제 그 친구들하고도 너무 친해져가지고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고 목사님이 이제 그 몽골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저랑 같이 좀 살았어요. 한국에서요. 예, 저희 작업실에서 좀 같이 지내면서 제가 음악하는 일하는 거 그냥 또 같이 보고. 예, 드라마 음악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뭐또 다른 작업하는 것도 보여주고 사실 보는 현장 학습만큼 좋은 건 없거든요. 그럼요. 예, 제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도 또 돌아가서 또 몽골에서도 또 사역하는 거에 조금 더 이제 좀 나은 퀄리티로 할수 있도록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4년 만에 미국을 다시 방문하셨고, 이제 곧 돌아가시죠? 네. 그러면 가시면서 이제 또 계획하고 있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을 것인데, 혹시 가시기 전에 여기서 잠시 계시는 동안, 이번엔 이런 일들을 할수 있어서 참 좋았다,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나요? 저는 지금 거의 온전하게 휴가로 왔고요, 이번에는. 이번엔, 예, 사실 너무 오랜만에 이제 미국에 와서 저는 20대를 미국에서 쭉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적인 어떤 그런 형성된 것들은 여기서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 친구들도 사실 많고,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만으로 저는 지금 힐링이 되고 있고, 아유, 아멘. 예. 예.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지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예. 또, 미국도 너무 좀 좋잖아요. 자연 같은 것들이. 그럼요. 예. 여행도 좀 다녀왔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지금 너무 충전을 많이 받고 있고 돌아가면 정말 이제 또 다시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것 새힘으로. 자, 그 같습니다. 새힘을 가지고 한국 가시면 이제 가수로서의 데뷔도 그렇겠지만 또 다른 어떤 분야에 혹은 어떤 마음적으로 어떤 새로운 각오 아니면 어떤 결단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도 좀 있으시면 나눠주시지요. 예, 일단은 그게 가장 커요.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실은 제가 그냥 제 음악을 하겠다는 거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냥 갖고 있던 저의 꿈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내 음악으로 정말 세상에 좋은 빛 같은 음악을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하나님의 꿈과 저의 꿈이 좀 합쳐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런 게 비전이구나라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사명감이 들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예, 이거를 이제 그냥 좀, 피곤하다고 이제 그냥 안할 수가 없는 것 같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냥 이제, 그냥 저만의 꿈이었을 때는 그냥 꿈을 접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명이 되어지니까, 정말 이거는 내가 앞으로 쭉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지금, 드라마 음악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음악적인 에너지를 이렇게 다 소진을 해버리면 사실 다른 에너지를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좀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더. 혼자 노래 부르는 것하고, 그리고 또 혼자 음악을 만드는 것하고 다르게, 이런 CD를 제작한다든가 할 때는 결코 혼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음악 CD를 제작을 하시면서 혹시 좀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나눠줄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네. 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곡마다 지금 10곡이 들어있는 앨범인데 개성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싱어들도 정말 다 다른 싱어가 들어가주면 너무 좋은 앨범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많은 싱어들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섭외를 이제 시작을 했죠. 주위에 이제 좀 싱어분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분들이 있느냐고 이제 제가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 만들고 나서 보니 예, 정말 이 곡마다 개성이 정말 너무나 잘 살려주는 싱어들이 너무 이렇게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요. 예. 예, 제가 직접 원래 알던 그 싱어분은 한두 분밖에 없어요, 이 시리에. 그 안에. 예, 네. 나머지는 다 정말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가수분들이고 또 한국에 그래서 꽤 이제 이름도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역 소개하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다 발렌티어로 참여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게 그런 만남 가운데 또 하나님이 정말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걸 또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요. 자, 이 CD는 그럼 이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게 되나요? 정말 그동안 그 한국 교회들이 몽골이란 나라를 축복하고 선교지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많이 도와주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앞으로 계속 도와주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움으로 이런 열매가 맺어졌습니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몽골 사람들이 자신의 찬양을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만들고 이렇게 부흥하고 있어요 라는 이런 메시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이 곡들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또 만약에 예배 가운데도 이 곡들이 불려지게 되고 더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정말 그 몽골에 있는 찬양하는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어떤 자랑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또 한국 교회들한테는 또 축복으로 아멘. 다가갈 것이고 그런 앨범이 네. 될 것입니다. 아, 너무 훌륭하고 또 너무 보람되고 뿌듯하기도 한 그런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저도 이제 미국 생활이 40년을 훌쩍 넘어 50년을 바라보고 있는 와중이고 우리 송진석 형제님도 20대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셨잖아요. 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송진석 형제 같은 자녀를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청년들도 미국에서 중도에 이민을 왔다가 다른 어떤 일로 다시 고국을 향해 고국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일들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저 우리 송진석 형제님이 그런 분들, 그런 어떤 선택의 길, 갈래길에 서 있는 분들에게 이제 막 그 어떤 그 패스를 지나온 몇 년의 선배로서 그런 청년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너무나 뻔한 말인데 네. 예.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다. 제가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예.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길들이 있었고, 제가 힘을 뺐을 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길이 좀 보였을 때가 많았고요. 제가 욕심냈을 때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고, 예, 지금도 사실 그래요. 항상 제일 많이 기도하는 제목은 항상 하나님 인도하심. 예, 그게 그것에 제가 민감하게 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렇게. 그래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도전인데 내가 내 힘을 빼니 하나님의 힘이 들어설 수 있었고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고 이것은 꼭 우리 청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정말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긴장하고 내가 내 힘을 갖고 있으려고 할 때 그것을 구애하려고 할 때 내 욕심이 앞설 때는 부딪힘이 많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도리어 망해지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겪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귀한 고백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에서 또다시 이제 새 힘을 가지고 나가실 때에
아까도 잠깐 이제 가수로서의 프로젝트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 이제 다른 일에 보람을 찾아보려고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은 한국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한국에서 교회 말씀드렸나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아직은 청년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요. 결혼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네. 예, 어떤 계획은? 아직은 뭐 지금 만난 사람은 없고요. 네. 예, 친구들은 대부분 많이 결혼을 했지만, 예, 저는 아직 좀 좋은 사람을 뭐 만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요즘 말로 요즘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 가운데 아직 임자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말씀일 텐데 네.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예, 네. 저 어떤 여성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혹시 우리 딸은 하고 계실 분이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좀 그 제가 그냥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이런 것들이니까 예술적이다 보니까 교감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예, 제가 이런 것들 나눴을 때 같이 교감해주고 그 친구도 좀 뭔가 이런 쪽으로 생각이 있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죠. 선교라든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겠네요. 네. 그래요. 자, 우리 혹시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송진석 형제님에게 어떤 삶의 영향을 미치셨을까 하고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음악을 제가 하는데 그 저기 두 분 다 이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첫 번째 음악가 세대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어디서 그런 왔는가 따져봤더니 그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조금만 이제 장난감 피아노, 요만한 거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이제 사주셔가지고, 그걸로 어머니가 연주를 해주시면서, 멜로디를 개 이름으로 저한테 불러주셨는데, 어머니도 음감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어린 나이에 흡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말씀 들어보니까, 어머니 학창 시절에 막 합창부 반주자도 하셨다고 그러고 그래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으시는데 예, 그래서 저도 아마 그런 것을 좀 영향받지 않았나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또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데 또 그 시대로 살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서는 개발이 미처 되지 않았다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은 자녀대에서도 거두어 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네요. 그런 귀한 열매를 또 우리 송진석 형제님을 통해서 또 이뤄내고 계시는 그 모든 일이 바로 또 기적이고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40몇 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30몇 년의 삶을 살아오건데 송진석 형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었다라고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곧 우리 주님의 은혜는 어떤 것에서 어떻게 있었다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지 이것이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저의 은혜는 제가 계획 미국으로 온 것도 제가 계획해서 온 것도 아니듯이 네.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마음의 소망은 있었지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보내셨다는 마음이 생각이 지금도 들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던가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한 것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지금 돌아보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인도하심 따라 계속 움직이는 사람으로 정말 앞으로도 쭉 살고 싶고 예,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예, 쭉 하나님의 뜻 따라서 사는 삶, 살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우리 이 방송을 성탄 바로 다음날 아침, 26일 아침에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하나님 안에서 크는 자녀는 이렇게 멋있게 큰다라는 시각을 좀 갖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께 짧은 감사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좀 쑥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어떤 부모님? 부모님들께 감사 인사. 아, 예.
예, 여태까지 정말 저 계속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예,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써주셨던 것들 많이 기억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모여서 지금의 저가 되었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일들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시니까 그것도 기분이 흐뭇하고, 지금 또 어머니는 또 이제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어머니가요? 네. 예, 너무나 감사하고 있고, 또 정말 하나님 잘 신앙을 가지시길 너무나 바라고, 예, 앞으로도 또 좋은 아들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짓궂은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 처음 이렇게 해봤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는 것을 보면 정말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무리했지만 여쭤봤습니다. 잘또 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주의 은혜라 2017년에 성탄을 보내고 첫 아침에 우리 청년 한 분을 모시고 그의 삶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청년의 시절이나 또 나이가 들은 중년 혹은 노년의 시간에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석구석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게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자,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은 막 지났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성탄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송진석 형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카를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